우리는 보았다. 병찬의 한쪽 어깨가 젖어 들어가는 것을. 어느새 버스 정류장 앞. 버스 왔다. 너 가져라. 나 간다. 축하해.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됐고 벌써? 매일매일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. 아 병찬아. 나도 사랑해. 병찬 오빠. 아 우리 병찬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사랑도 끝이 나고야 말았다. 병찬아 나한테 왜 그랬어? 바람 왜 폈어? 처음 만난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어느 날. 비 오네. 그날처럼. 유미가 그리워 미칠 것만 같은 병찬. 오늘만큼은 평소처럼 늘 그랬듯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.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다시 유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?